지난번에 민속유물 추억 감상 때 오셨던 어머니들도 계시는 것 같고, 처음 뵙는 어머니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1시간 30분 동안 한지에 대해서 좀 알아가보고, 그리고 요 브로치 있잖아요.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오늘 수업은 진행 순서는, 한지 만들기. 한지는 어떻게 만드는지, 지난번 수업할 때 제가 간략하게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했지만, 이렇게 한번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기로 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옛날 사람들이 한지를 활용해서 실생활 용품에 활용하기도 했는데, 그러면 한지 공예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한지를 좀 경험해 보면서 중치한지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중치한지를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중치한지를 활용해서 어떤 작품으로 활용한 작품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중치 브로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중치 브로치를 만들어서 가지고 가실 겁니다. 저는 국립민속박물관 한지 강사 이경자라고 합니다. 저는 한지 강사인데요. 견오백 지천년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견섬유 아시죠? 실크. 네. 견섬유는 500년이 보존이 되지만 한지는 1000년이 보존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한지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한지길래 1000년 이상 보존이 되는 건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라고 아시나요? 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에요. 이거는 언제 한지에다 인쇄한 거거든요. 이건 언제 인쇄된 작품이냐면요, 신라 경덕왕 때 751년에 인쇄된 이 목판 인쇄물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1200년 정도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보존이 길게 되는 한지거든요. 근데 이 한지 만들기에서 약간의 비법이 있어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아시겠지만, 한번 쭉 한지 만들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맨 처음에 한지는 당나무로 베어서 하거든요. 당나무. 그래서 어떤 분이 닭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한지라고도 얘기도 하고, 또 한지는 99번의 손을 거쳐서 100번째에 가서야 사용하는 사람의 손에 들어온다고 해서 백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러면 이 나무는 지금 요 분이 지금 이 분이 지금 당나무를 베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몇년된 당나무 같으신가요? 오래된 것 같진 않죠? 근데 어린이들 수업을 가면 1000년 된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제가 견오백 지천년이라는 설명을 해서,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어린 나무에 맞아요. 1년에서 3년 된 어린 나무를 베어요. 왜? 한지는 당나무의 껍질을 활용해서 만들거든요. 근데 그 어린 나무일수록 껍질의 두께가 두껍다고 해요. 그래서 1년에서 3년 된 어린 나무를 베어 사는데, 지금 계절이 어느 계절 같아요? 맞아요. 11월에서 1월 정도에 베어야 그 수분이 한지 만들기에 아주 적합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그 늦가을에서 그 겨울 그 사이에 지금 베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지밖에 없어서 그 당나무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당나무를 찾아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당나무가. 지금 뽕나무 같은 데 뽕나무 같은가요? 네. 이파리가 뽕나무. 네. 근데 이 당나무는 이렇게 잘 자라는 지역이 있어요. 뭐 전주라든지 원주라든지, 그래서 그쪽 지역에 한지가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한지 당나무를 뺀 다음에 당나무를 쪄요. 왜 찔까요? 맞았어요.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 이렇게 쪄냅니다. 한 5시간 정도 쪄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겉껍질을 벗기고 계시고, 요 속은 뗄감으로 썼거든요. 요즘에는 저걸 인테리어로도 많이 쓰더라고요. 닭 속이
당나무 속이 하얗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로도 꽤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네, 요거 지금 한지를 만들기 위해서 장인이 이렇게 벗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것은 겉껍질을 벗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겉껍질은 흙피라고 하고 속껍질은 백피라고 하거든요. 한지는 백피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그 다음에 흐르는 물에 씻어내요. 씻어낸 다음에 하루 정도 물에 담궈두면 불순물이 없어지기도 하고 좀 부드러워지기도 하겠죠. 하루 정도 물에 담궈둬요. 그 다음에 닭을 삶아요. 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삶아요. 이 시간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한 것이 너무 금방 삶으면 한지가 너무 거칠어지고 너무 오래 삶으면 한지의 질긴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삶아냅니다. 근데 이 큰 가마솥에 아까 백피를 넣고 이렇게 쌌는데요. 이 물도 같이 넣어야 되겠죠? 근데 이 물이 그냥 물이 아니에요. 잿물입니다. 그 잿물은 어떻게 만드냐 하면요. 이렇게 메밀, 콩, 참깨, 수수 같은 그런 대를 잘라서 불에 태워요. 그럼 이렇게 재가 나오겠죠? 이것을 이렇게 삼베가나 면 같은 거지에 올려놓고 물을 부으면 그 재를 걸러서 나온 물 있죠? 그걸 잿물이라고 해요. 그 어떤 효과는 이 잿물이 아주 한지 만들기에서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천년 동안 보존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 우리 이렇게 사과 같은 거 먹다가 이렇게 놔두면 이렇게 누렇게 변하죠? 그걸 산화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산화되는 것을 막아줘요, 이 잿물이. 그래서 이 잿물을 넣고 함께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삶아줍니다. 그래서 요 물이 잿물이에요. 이렇게 거쳐서 넣은 요 물이 잿물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한 3시간에서 5시간 삶아낸 그 닭 섬유를 이렇게 방망이질을 해요. 1시간 정도 방망이질을 해요. 근데 팔이 아프겠죠? 그래서 어떤 한지 공장에 가면 이렇게 디딜방아를 활용해서 두드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드리고 그 다음에 한지 뜨기. 큰 통에다가 아까 그 닭 섬유를 집어넣고 물과 또 어떤 첨가물이 하나 또 있어요. 함께 넣어서 이렇게 한 장 한 장 떠내거든요. 그래서 요 발의 크기에 따라서 한지의 크기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첨가되는 것은 황촉귤이라고 하는 꽃 예쁘죠? 그죠? 황촉귤이라고 하는 1년생 식물이 있어요. 그 식물의 뿌리를 물에 하루 정도 담궈두면 이렇게 풀 같은 끈적끈적한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다 같이 집어넣어서 한 장 한 장 떠내요. 그러면 이 닭풀을 왜 집어넣냐면요. 한지의 두께를 결정해줘요. 닭풀의 양에 따라서 한지의 두께를 결정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지를 한 장 한 장 떠서 이렇게 펼쳐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차곡차곡 쌓아 올리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이게 베개라고 하거든요. 한 장 올리고 베개 올리고 실오라기예요. 또 한 장 올리고 베개 올리고 이렇게 할 때 아까 그 닭풀이 위아래로 붙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지 만들기에서 닭풀도 아주 중요한 재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에서 한지 물 뺀 다음에 한지 공장에 가면 이렇게 대충 물 뺀 다음에 철판이 있어요. 요즘에 철판에다 붙여놓고 이렇게 열판에다 붙여놓고 이렇게 빗자루질을 하면서 한 장 한 장 말려서 금방금방 그렇게 말려내시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햇볕에 건조를 했겠죠. 한 장 한 장.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됐어요. 한지가. 그런데 조금 더 고급의 한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방망이질을 해요. 그러면 표면이 매끈해지겠죠. 그러면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붓글씨를 쓴다든지 할 때 획이 부드럽게 나가겠죠. 그래서 조금 더 고급의 한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거를 전문용어로 도침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제가 한지 만들기를 여기까지 후다닥 거의 한 10분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9번 손을 거쳐서 100번째에 가서야 사용하는 사람의 손에 들어온다고 해서 백지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다는 거. 네. 그렇게 한지 만들기는 이렇게 끝나고요. 그 다음에 한지 그러면 우리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진 한지로 어떤 공예품을 만들어서 생활용품에 활용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지승기법이라고 해요.
지승기법은 저도 이렇게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거든요. 한 줄을 이렇게 꼬았어요. 실처럼. 어떻게 꼬았냐면요. 이렇게 잘라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거를 채취를 살짝 묻혀서 그 다음에 이렇게 안 꼬아지네. 네? 카메라가 있어서. 아, 네네. 요렇게, 요렇게 꼬아 나가거든요. 요렇게 꼬아서 만든 제작품부터 먼저 보여드리자면요. 네. 요 그릇을 지난번에 민속이물 추억 감상 하셨던 어머니들은 그러셨을 거예요. 이거 이렇게 꼬아서 만든 그릇이에요. 제가 만들었어요. 지문이 거의 없어질 정도로 꼬아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오치를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이것도 큰 그릇이라고 만들었어요. 밥도 먹고 밥도 먹고 그래요? 네네네. 설거지에도 되지 않고 불에 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어린아이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들 수업에 갔더니 선생님 이거 모자를 써도 되겠어요. 네. 저는 그릇이라고 만들었거든요. 근데 모자를 써보니까 참 따뜻해요. 한지가 포근하고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한겨울에도 이렇게 쓰고 다니면 참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린다면은 거기다 뭐 페인트 칠을 한다든지.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실까요? 여기, 이건 뭘까요? 대야인가요? 맞아요. 세수대야예요. 세수대야인데 이것도 물을 담아서 쓰잖아요. 그죠? 한지는 물을 잘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물을 담아서 쓰는 세수대야로 옛날 사람들이 사용하셨을까요? 네? 맞아요. 아까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죠? 오칠을 하거나 기름칠을 했는데, 요거는 오칠한 세수대야예요. 저는 요거, 아까 요거 오칠. 한 8겹 발랐어요. 되게 무거워요. 그러면 바르면서 제가 막 옷이 올라가지고 막 피부과 병원에 여러 번 다니면서 이거를 완성했거든요. 요거하고 밥그릇하고 세트예요. 그래서 부모님 드리려고 했다가 이제 밥그릇은 놔두고 요거 하나만 제가 빌려가지고 다니는데 못 드리고 있어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지금 갖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에 아주 좋대요. 다 칠하고 다 완성된 다음에는 그래서 오딱이라는 그런 음식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옷이 몸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서류 지갑이에요. 이것도 지승기법으로 만들었어요. 꼬아서 실처럼 만든 다음에 만든 작품. 요건 뭘까요? 항아리. 요강. 네, 맞아요. 요강이에요. 요강 사용해 보셨죠? 옛날에. 네, 사용했어요. 저도 사용했어요. 방 한켠에. 근데 저는 이제 사기로 된, 도자기로 된 요강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한지로 만든 거예요. 이것도 오치를 했겠죠? 그리고 이것은 지승반이라고 해서 이렇게. 네, 찻상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이것처럼 이렇게 지승, 요게 그 직접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색한지를 입혔어요. 그래가지고 오돌도돌한 느낌이 나타나죠. 네, 색한지를 입힌 겁니다. 지승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뭘까요? 가방이에요. 주루막이라고 하는 가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농기구 같은 것을 넣고 다니기도 했어요. 그래서 한지는 이만큼 질기다는 거예요. 저렇게 무거운 것들을 넣고 다니는데도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저렇게 질기게 오랫동안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장기법이라고 아주 두꺼운 종이나 나무로 틀을 만든 다음에 그 위에 색한지를 입혀서 만드는 방법을 지장기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지장기법으로 이걸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장기법으로. 그런데 여기에는 오칠을 했어요. 그런데 오칠을 하면 옷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 그 요 속에 있는 그 재색이 나타난대요. 서서히 나타난대요. 근데 여기에다가 검정 오칠을 한다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사실 예쁘게 색을 입혔는데. 그래서 저도 그렇게 오칠한 작품이 사실은 있긴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하다가 말아서 제가 안 갖고 왔거든요. 이렇게 오칠을 한 벼루집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것은 화초함. 요거는 약간 색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화초함이라고 해요. 모자나 이런 소품 같은 것들을 보관하는 화초함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색실 상자예요. 이건 기름칠을 했겠죠. 그냥 기름칠을 해서
색칠 상자고요. 요런데 이렇게 문양도 들어가 있습니다. 문양은 우리가 이제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복을 받고자 아니면 아이 없는 집에서는 뭐 석류라든지 포도라든지 그런 문양을 해서 집에 물건에다가 새겨 넣으면 그 뭐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뭐 주술적인 의미도 있었겠죠. 이렇게 문양도 집어 넣었습니다. 그다음 이건 지승고비예요. 고비가 이렇게 편지꽂이 이렇게 두루루 말아서 옛날에 이렇게 꽂아 넣는 거 있죠. 그거 고비거든요. 지승기법으로 만든 고비라고 해서 지승고비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아까 요강하고 비슷한데 뭘까요? 짜장 거랑 뭐죠? 씨앗통이에요. 씨앗통. 씨앗을 겨울 내내 보관하던 씨앗통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번에는 이제 후지기법. 오늘 우리가 줌치기법이 후지기법하고 약간 비슷해요. 근데 후지기법은 한지를 여러 겹 한 다음에 방망이질을 해서 꼭 가죽과 같은 느낌이 나도록 해서 튼튼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이것은 귀주머니예요. 가죽과 같은 느낌. 그래서 이거는 종이 장도 집이에요. 종이장도 가죽 같죠? 그렇죠? 그리고 요거 지호기법이라고 해서 아까 우리 방망이질 한번 보셨나요? 기들방아로도 한다고 그랬죠? 그 단계에서 빼가지고 찹쌀풀 같은 것을 섞어서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그 단계이거나 아니면 한지들 뭐 책 옛날에는 이제 책 읽고 책이 낡으면 그거를 물에 담갔다가 찢어가지고 푹 짜서 그렇게 왜냐면 버리기 아깝잖아. 비싼 한지를 그렇게 해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호기법인데요. 저도 지호기법으로 이렇게 탈도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탈도 만들어봤고요. 그리고 이것도 만들었어요. 이거는 왜 색을 자연이에요? 어떻게 색을 냈을까요? 맞아요. 황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그릇이 있어요. 이 그릇에 한지, 아까 그 죽 얘기 말씀드렸죠? 찹쌀풀이랑 같이 섞어서 이렇게 입혀요. 그런 다음에 바짝 마른 다음에 그걸 꺼내요. 꺼내면 이것만 남겠죠? 그 위에, 황토하고 풀하고 섞어서 손으로 발라요. 바른 다음에 바짝 마른 다음에 사포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얼룩얼룩 무늬가 생겼죠? 네. 무거워요? 무거워요. 네. 그래서 이런 그릇이 있으면 이렇게 밖으로 붙이기도 하고 속으로도 붙이기도 해요. 속으로 붙이면 표면이 매끈하겠죠. 네. 밖으로 붙이면 안쪽이 매끈하겠죠. 네. 네. 그렇게. 근데 요즘에는 신문지 공예로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황토 가루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이렇게 이게 황토 가루거든요. 황토를 어디죠? 전남 무안인가 거기 가서 가지고 와가지고 바짝 말린 다음에 방망이들에서 이렇게 아주 간 채에다가 이렇게 걸렀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면요. 갯벌이에요. 갯벌. 갯벌을 핵함을 여러 번, 소금기를 여러 번 물을 버리고 없앤 다음에 요것과 똑같이 바짝 말린 다음에 방망이 이렇게 좀 빻아가지고 빻아서 그 다음에 아주 간 채에다 걸러요.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것은 약간 카키색 같은 느낌이 나요. 이렇게도 했습니다. 이것은 합이라는 그릇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대접이에요. 이렇게 예쁜 이거는 요 속으로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밖에 좀 매끈하죠. 그래서 이렇게 나무 무늬를 색한지로 이렇게 집어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뭐죠? 네, 하회 각시탈이고요. 이것은 동산 취바리탈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뭘까요? 네? 신발? 발 넣는 곳이 어딨죠? 이게 뭘까요? 베개 맞아요. 어떤 선생님 베개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베개? 네, 맞아요. 이거 베개예요. 구멍이 난 줄 알았어요. 네, 이거를 구멍으로 보셨구나. 네. 이거 베개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호랑이 모양의 베개. 근데 호랑이가 무섭진 않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호랑이는 아주 친근감이 느껴지는 동물이죠. 그래서 이 호랑이 베개를 할 때는 나쁜 꿈을 꾸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베개입니다. 그 다음에 지화공예.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한겨울에도 꽃을 구할 수가 있어요. 종류별로. 그쵸? 근데 옛날에는 꽃 재배 방법이 다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겨울에는 행사를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꽃을 만들어서 한지로 꽃을 만들어서 행사를 했습니다. 이건 뭘까요? 맞아요. 어사화예요. 임금님께서 자원급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던 이 어사화죠. 그리고 이것은 살제비꽃이라고 해서 동해안에서 3년에서 10년 간격으로 이렇게 풍어제를 지내거든요. 그때 사용하던 꽃입니다. 살제비꽃. 그 다음에 이거는 불교하면 생각나는 연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 아래 것은 많이 봤는데 위에 것은 처음 보시나요? 네. 네, 궁중상화라고 해서 궁궐 안에서 잔치가 있을 때 사용하던 꽃입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공예품이 있는데 이건 뭘까요? 우산, 또 우비. 남자들이 또 머리에다 이렇게 쓰고 다니는 거. 맞아요. 다 맞아요. 이거는 비가 올 때 갓 위에 덮어 쓰던 모자입니다. 갈모라고 합니다. 국립민속박물관에 가면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몇몇 작품들이 보관하고 있거나 전시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전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갓 위에 덮어 쓰던 모자, 갈모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종이신이에요. 이 수업 있기 전에는 어떻게 종이로 신발을 만들어서 신고 다녀 하셨겠지만 이제는 기름칠이나 뭐 이런 칠을 해가지고 이렇게 마감칠을 해서 신고 다닐 수 있었겠죠. 옛날 사람들이 신고 다녔던 종이신입니다. 이렇게 징을 다 이렇게 징을 넣어서 미끄러지거나 아니면 흙이 바로 붙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왜 이렇게 운동회 같은 데 가면 많이 팔더라고요. 네, 장난감이고요. 이건 뭘까요? 거북인데 무슨 용도일까요? 벼로요? 장식용. 또 뭘까요? 관찰력이 있으신 어머니들께서는 조금 박자인가요? 네? 박자 땡인데요. 맞았어요. 연이에요. 연. 여기 보시면 대각선으로 연 살이 보여지시나요? 네, 이거 거북이 모양의 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바둑판인데 뚜껑을 닫았을 때, 뚜껑을 열었을 때의 바둑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접등입니다. 후레시죠, 후레시. 요 속에 이제 초를 꽂을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고, 보관할 때는 이렇게 눌러서 보관하고, 사용할 때는 이렇게 펴서 사용하는 그런 접등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한지 만들기와 한지 공예품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그럼 우리가 중치한지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중치한지를 만들어 볼 건데요. 중치라는 말은 주머니의 옛말입니다. 그래서 중치 기법이라고 하면 주머니를 만드는 기법이라는 말이거든요. 그걸 그냥 작가들이 만들어낸 이름이에요. 중치 기법. 그래서 우리가 중치 기법의 한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든 다음에 우리가 중치 기법을 활용해서 만든 작품들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네. 불 좀 켜고. 네. 제가 요거를 모두 나눠드렸죠? 책상 위에는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것과, 그리고 이건 그냥 물이에요. 그냥 물이거든요. 요 중에 우리 제일 작은 종이 말고, 그냥 아무 종이나, 제가 다섯 묶음을 넣어놨거든요. 네, 한 묶음만 꺼내주시겠어요? 한 묶음만. 왜냐면 우리가 물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다 꺼내놓고 사용하시면 이게 물이 다 젖으니까 한 묶음만 꺼내주세요. 한 묶음만 꺼내고 나머지 집어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한 장만. 세 장이 같이 접어져 있을 거예요. 세 장으로. 그쵸? 그 중에 한 장만 책상 위에 따로 올려놔주세요. 한 장만. 네. 아, 그리고 제가 중요한 걸 안 보여드렸는데, 이게 한지 속껍질입니다. 속껍질. 한지 공장에서 가지고 왔거든요. 당나무. 네, 당나무 속껍질. 그리고 이거는 당나무 겉껍질을 벗기기 전에 단계입니다. 이렇게 길쭉해요. 이거 지금 흙피도 있고, 속에 백피도 있죠? 그래서 요 백피를 이렇게 그 겉껍질을 벗겨가지고 네, 겉껍질을 벗겨서 백피만 끄집어낸 거죠.
그래서 한지 현대 작가들은 이거 가지고도 작품을 합니다. 그냥 이거 가지고도 이렇게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네, 이제 어머니들 다 완성하셨죠? 네. 네, 어떻게 재밌으셨나요? 네. 저도 너무너무 즐거워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어요. 어머니들이 너무너무 잘하시고 창의적이셔가지고 그 어떤 수업보다도 너무너무 제가 막 정말 기분이 업돼서 한 것 같아요. 너무 잘하시고. 나 잘하시고요. 예, 아니요. 잘 말리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 들지 마시고요. 눕혀서 잘 말리신 다음에 내일쯤에 집에서 남는 낚싯줄은 가위로 딱 그대로 잘라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폰드 칠한 거는 수시로 이렇게 꼭 눌러주세요. 네, 폰드가 붓기만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꼭 눌러주세요. 잘 붓게. 아주 예쁘게 한 분 다 너무 예쁘게 잘 만드셔가지고 유익하게 검정옷 같은 데다 사용하시면 참 예쁘실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